LA갈비를 또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시피를 외운다기보다는 공식을 또 아는 방식을 또 우리 또 맛보신다는데 또 알려드리면서 요리는 정말 한 끗의 차이고 너무너무 쉽다라는 걸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내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갈비 부위 가지고 왔고요. 무게는 1.4kg에 46,790원. 뼈 모양 부분, 두껍지 않은 뼈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얇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두껍다. 갈비가 아닌 거는 아닌데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죠. 상술이 또 뭐냐. 윗면은 되게 이쁘다고. 아래쪽 있죠. 아래쪽에 있는 고기를 보면 지방층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층이 밑에 섞여 있죠. 밑에다가 깔아놓는다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시고 가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뼈. 이게 다 뼈예요. 이 부분이. 아까 678번 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뼈 차이가 어때요? 엄청 크죠? 명절 되기 전에 한 열흘이나 한 15일 정도 전에 있잖아요. 가서 먼저 사놔. 어차피 냉동이기 때문에 좋은 사품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LA갈비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 골절기에다가 한번 쫙 밀어내고 나면 한 날이 한 1mm 정도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삥 하고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 뼈가루가 묻는다고. 뼈분이 대부분 붙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세척하고 쓰라고 했는데 굳이 그 과정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대로 넣어서 물을 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물 헹궈낼 때 그때 이제 닦아내면 되잖아요. 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바로 먹을 거면 굳이 핏물 빼는 작업 하지 않으셔도 된다. 간장은요, 진간장 아니면 양조간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들어가야지 고소한 풍미가 올라오면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물엿 없으면 이렇게 흰설탕, 황설탕, 갈색설탕, 흑설탕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대1로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후추톡톡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는 생강입니다. 생강 다져가지고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향만 날 정도로. 다진 마늘 같은 경우 이런 육류하실 때는요, 다져져 있는 마늘 사용하는 것보다 통마늘을 바로 으깨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양파, 대파, 배, 갈비 1kg 기준으로 100g 이하로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각적인 요소를 좀 부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추 1kg당 양념 다 넣고 한 스푼 이하, 무조건 한 스푼 이하입니다. 그리고 노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카라멜 색소로 대처하셔서 이거는 2분의 1큰술 이하. 자, 이렇게 핏물 빼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바로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의 염도를 조금 더 세게 하시고요. 나는 하루 이틀, 3일 정도 재워서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의 염도를 좀 낮춰서 만든 다음에 재우시면 됩니다. 고기의 누린내나 잡내를 잡는 방법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초 있죠. 감초 사용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1, 2, 3일 내에 먹는 거 말고 그 이상 좀 늘어진다 라고 하면 감초 정도만 넣어서 끓여줘서 식혀요. 간장게장 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한번 끓였기 때문에 살균 작용이 있었을 것이고 핏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끓인 양념 식힌 거를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훨씬 더 진해지고 훨씬 더 맛있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라이브 영상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소갈비 양념장이에요. 501kg 업소용까지 다 있어요. 이거 해동해가지고 그냥 핏물 뺀 거에다가 어떻게 하냐? 그냥 부으면 돼요. 얼마 안 합니다. 가격 가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어디서 구매하시냐? 아니, 맛있군 마켓. 저희 자상으로 해봐야지 올려져 있어요. 믹서기에다가 한 번에 다 넣고 갈아버릴. 다음은 배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도 좋은 거 쓰지 마세요. 마트 가시면 파티나 것들 있어요. 알캉말캉해지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사놓고 잘라가지고 냉동 쳐놔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은 배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좋은 배 조금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파를 많이 드세요. 그냥 자연적인 단맛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맛 변화를 막 이뤄내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마늘 생강. 다져져 있는 마늘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통마늘. 한 걸로 다 써야 기준. 생강이나. 생강은 아주 조금만. 예, 마늘 들어간 양이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나는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밖에 없는데 그냥 넣으셔도 돼요. 다진 생강, 다진 마늘하고는 이게 완전히 철이 달라요. 생강 향이 마늘 향도 그렇고 셉니다. 생강은 혹시나 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마늘은 그래도 안 갈려도 상관없는데 생강이 안 갈려가지고 입에 씹히면 너무 느끼면 넣어주세요.
안 끓이실 분들은 물로 희석하실 때 그냥 일반 물 사용하지 마시고 정수기물 쓰세요. 정수기물 정리해 드릴게요. 양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파 많이 넣으면 양파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대파, 양파, 배 정도는 2대 1대 1로 넣으셔라. 진간장입니다. 200ml 넣고요. 미림을 약간 100ml 조금 안 되게, 80ml 정도 됩니다. 80ml 물입니다. 물을 저는 3배수 하겠습니다. 200ml입니다. 하나, 둘, 3배수. 물엿은 대충 넣을게요. 저는 약 한 컵 좀 안 되게, 200ml 조금 안 되게 설탕하고 섞을 겁니다. 백설탕, 하나, 둘, 셋. 후추, 톡톡톡. 노추. 새까만 느낌 내고 싶을 때 한 큰술 이하로. 참기름. MSG까지는 안 넣겠습니다. 믹서기는 찾았는데 칼날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방송사고 아니야. 하나 갈릴 수 있을 만 양만 딱 넣을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막 놀아요. 좋아. 완전 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딱 좋은 알맞은 상태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쉬운 하나가 뭐냐면 요거 이거보다 MSG 반 스푼 조금 안 되게 3분의 1 조금 넘게 요거 넣어볼게요. 맛 평가 한번 해볼게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장하고 또 이런 단맛하고 MSG가 정말 잘 들러붙거든요. 아, 왔어. 핏물 뺀 LA 갈비. 한 30분, 40분 정도 뺀 것 같습니다. 대충만 불만 버리고 올게요. 맛있게 보이고 군침이 드네요. MSG는 뭐 셰프님의 정성이지요. 무슨 MSG가 또 셰프님의 정성이야.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공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좀 틈이 있지. 대각선으로 한번 넣고 다시 가로 방향으로. 너무 바짝바짝 붙이지 마세요. 1, 2cm 정도의 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틈을 좀 내주세요. 틈을 내줘야지 양념이 잘 들어가겠죠. 이것도 대각선으로 주고 꼭 붙여놔야 된다라는 그런 또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 통이면은 약간 2kg 정도까지 요 양념으로 다 담을 수가 있어. 아,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약간 3분의 1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뚜껑 해초비 있는 걸로 내줄. 자, 그런데 우리 또 LA 갈비 같은 거 구우실 때 양념 쫄았다고 양념만 계속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짜져요. 뭐 넣느냐? 물 넣으세요, 물. 물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저야 양념이 다 안 스며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저 넣었지만 양념이 다 배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 물 넣어서 LA 갈비 구워야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기름기가 없는 LA 갈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좀 안 좋은 부위들 있잖아요. 기름기 있었던 부위. 그 부위부터 먼저 구우세요. 그래서 좀 기름으로 좀 코팅될 수 있게. 그 다음에 하시면 좋아요. 가이드 잘 들어. 고기 맛있는 집은요. 가이드 잘 듭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탄다. 그러면 다른 거 붙지 마시고 양념 넣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물. 물 조금만. 물 조금만 넣으세요. 다시 익히면서 졸여주는 거예요.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신데 버릇없이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아세요? 숙성 안 됐는데도 부드럽네. 단맛 좀 더 올려도 상관없겠다. 아세요? 맛있죠. 진짜 익히 하는 그 LA 갈비 맛 있죠? 맛있는 집 LA 갈비 맛 딱 그 맛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요? LA 갈비집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이 양념으로. 저 이 부위 좋아요. 요거 있죠? 뼈 붙어있는 부위. 오도오도. 이번 명절에 LA 갈비 꼭 해보세요. 이거 제대로다.
조금 더 막 이렇게 이 안 좋으시거나 부드럽게 만드실 분들은요, 콜라 넣으세요, 콜라. 단맛은 좀 조절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꼭 해요.